네, 한분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화 연결된 분, 인사를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건 뭔가요? 예.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제 살고 있는 이 아름이에요.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유, 네. 전라도 광주요? 아, 근데 사투리 안 쓰시네요? 그러시구나. 아, 에. 지금 자제하고 있구나. 지금 굉장히 짧아요, 대답이.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그러면, 뭐 학생이신가요? 네. 대학생? 아, 그러시구나. 네, 대학교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 아이고야. 야, 20살이시구나. 그렇구나. 아, 이거, 네. 마냥 까칠함, 할 수만도 없네요. 이거 그래요. 아예 또 제가 뭐, 상처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차별하네요, 뭘. 아닙니다. 또, 자라난 새싹 그들은 이렇게 또, 긴장, 따뜻한.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햇볕과. 왜, 왜? 긴장해, 지금. 얼굴 빨개지고 얼굴 막. 빨개져요, 자꾸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요. 이름이 아름 씨라고 했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름 씨께도 문제 세 문제 내드릴 거고요. 세 문제 다 맞추시면 우리 진욱 씨가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내주시죠, 진욱 씨. 예. 아무거나 내주세요. 네. 제가 그럼 이걸 드리겠습니다. 요 문제를.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예, 일단 뭐, 남 문제는 뭐, 내 맘이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아름 씨. 예. 아, 너무 착해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쉬운 거 낼게요. 네. 아저씨 같아. 아, 그렇습니까? 그럼 패스, 패스. 다시, 다시. 자, 다시, 네. 예, 군대 문제 나갑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유격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유격 훈련은 매년 대대 단위로 지정 유격장에 가서 받는 훈련으로 밧줄 타기, 장애물 넘기 등의 훈련과 유격장을 오가는 행군으로 구성이 되죠. 유격장 내에서는요,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 대신 이것이라고 지칭하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객관식이니까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쥐, 2번 바보, 3번 올빼미, 4번 귀신. 어렵죠? 네.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어렵네요, 오늘. 예, 근데 네. 보통 번호하고 같이 부르는데요. 번호하고 한번 연결시켜보세요. 1번 쥐, 1번 바보, 1번 올빼미, 1번 귀신. 뭐 가장 좀 입에 착 붙는 게 있긴 한데. 그렇죠? 네. 168번 쥐, 167번 네. 바보. 이거를 정말 군대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신 분은 전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이거 힌트를 주면은. 아니,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다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날아다닙니다. 예. 보통 밤에 날아다닙니다. 네. 밤에 날아다니는데 잘 안 날아가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많죠. 그쵸. 네. 굉장히. 밤에 날아다니는데.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좀 무서워요, 그리고. 굉장히 포식자입니다. 아유, 잠깐만. 야, 이거 지금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은 더 지금 함정으로 지금 함정. 네. 난 이런 사람입니다. 힌트를 뭘 드릴까요? 네. 일단은 그 조류입니다. 조류. 조류입니다. 조류. 그렇죠. 새요, 새. 네. 정답은 뭡니까? 네. 3번. 3번 올빼미. 네, 올빼미. 네, 올빼미 정답입니다. 아, 참 힌트가. 근데 네. 정말 사실 어려워요, 이거는. 네. 사실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힌트를 좀 많이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 훈련장에서, 유격장에서, 뭐, 몇 번 훈련병 누구누구누구가 아니라, 뭐, 34번 올빼미, 이런 식으로 그쵸?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네. 예. 자, 아무튼 첫 번째 문제는 정답이었습니다. 이 원래 그 미국 특공 유격 훈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서요 새로 만든 명칭인데 용감하고도 기민하며 인내심 많고 야행성인 올빼미의 특징이 우리 군과 잘 어울린다고 판단해서 올빼미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예. 알아두세요. 네. 네. 네, 자 다음 문제 내드리죠. 나갑니다. 네. 연상 영역입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사람 이것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수염이 이것 자라도 먹어야 양반. 서당께
이것이면 풍어를 읊는다. 서당께 이것 년이죠. 네. 서당께 이것 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 네. 일단 뭐 주관식이고요. 네, 주관식인데 수염이 뭔 자라도 자라도 먹어야 양반. 서당께 몇 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사람이 몇 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네. 네. 뭘까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그만. 예. 아, 네. 예. 그만. 숫자를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를 말씀하시면 그쵸, 됩니다. 숫자를 네. 뭐 지칭하는데 여러 가지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뭐 네. 하나만 그 중에 하나만 맞춰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3. 3. 정답입니다. 네. 잘하시네요. 아, 잘하시네요. 이거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금 몇 문제 맞추신 거죠? 그러면? 두 문제 맞추. 두 문제 맞추셨군요. 네, 두 문제를 네. 맞추셨기 때문에 마지막 한 문제 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맞추시면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추임새가 되게 귀여우시네요. 네. 다음 문제. 네. 상식 영역입니다. 네. 다음은 박목월의 사투리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이것을 오라베라고 했다. 그 무뚝뚝하고 왁살스러운 악센트로 오라베 부르면 나는 앞에 콱 막히도록 좋았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가족의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네, 객관식입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당숙, 2번 외숙모, 3번 아빠, 4번 오빠. 오빠! 네, 4번 오빠. 4번 오빠 오빠 네. 오빠! 네. 정답입니다. 잠시만요. 4번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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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빠. 네. 4번 오빠! 네, 4번 오빠. 정답입니다. 네. 예. 아니, 오빠 하셔가지고, 어? 할 뻔했어요. 네. 대답할 뻔했어요. 그쵸. 예, 참, 오빠라는 아, 말이 참 마음을 울리네요. 네. 예. 그래요. 참, 스무 살의 어떤 그런 젊음감이 부담이 느껴지네요. 네. 네. 보이스맨 일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문제 다 맞춰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신청곡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 아, 신청곡은요? 네. 소야 앤선의 웃음이 안녕이에요. 네, 소야 앤선의 웃음이 안녕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자, 진욱 씨 오늘 같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얼굴이 상기되셨나요? 아, 지금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소야 앤선의 소야는 소세지 야채를 소야.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가수 이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첫 방송부터 예. 200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욱 씨 예.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아, 되게 형사네요. 계속 네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누나한테 이런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보내드리면서 소야 앤 선의 웃음이 안녕 들려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